지난달 25일 출발한 전남 독서 토론 열차 학교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특히 독서 토론 열차 학교의 백미로 꼽을 수 있는 시베리아 열차 횡단도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현지에서 박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계속되는 여정에 지친 학생이 소막잠을 청해봅니다. 두 다리 제대로 뻗지 못한 모습이 한눈에 보기에도 불편해 보입니다. 음식은 직접 준비한 간편식이 전부입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학생들은 서로를 도와가며 찝찝함을 달래봅니다. 물 쓰는 게 이렇게 눌러야지 나오는 거라서 저희 둘이 같이 들어가서 한 명 잡아주고 세수하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애들이 다 도와줘가지고 괜찮게 정리하고 한 것 같아요. 제가 타고 있는 이 열차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입니다. 학생들은 이 비좁은 공간에서 모두 4명씩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열차 안에서만 3박 4일을 지내게 됩니다. 학생 2명이 중도기국을 할 정도로 힘든 일정이지만 아이들은 밝은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고 끝없이 펼쳐진 자작나무 숲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생각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평소에 혼자의 시간이 부족하고 제가 생각하는 시간도 부족했는데 열차 타니까 혼자 사색하고 그런 시간이 많아져서 만족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두 번 찾아오는 정차역. 20, 30분의 짧은 휴식이지만 학생들은 이내 재기발랄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해내면서 그 가운데서 협동심도 기르고 이 넓은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면서 미래 지도자로서 자기의 여유와 역량을 갖추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르쿠츠크까지 4,200여 킬로미터의 긴 여정을 무사히 마쳐낸 아이들.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며 어느새 한 뼘만큼 더 자랐습니다.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KBC 박성호입니다.